어묵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묵을 반으로 자른 후에 계렴계렴하게 썰어주세요. 양파를 썰 건데요, 이게 너무 커서 반만 쓸 거예요. 만약에 양파를 좋아하시면 다 넣으셔도 돼요. 얇게 썰어주세요. 최대한. 그래야 어묵하고 착 감겨요, 야채가. 대파는 총총 썰기를 할 겁니다. 얇게 써세요. 고추도 그냥 총총 썰기 하듯이 썰어주세요. 근데 애기들이 먹는 것 같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어른이 먹을 때는 고추 넣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어묵을 데칠 물을 끓여 보겠습니다. 물이 막 끓고 있을 때 이제 어묵을 넣어서 한번 새콤 데칠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삶는 게 아니에요. 새콤만 데치세요. 금방 건질 거예요. 이렇게 보면 가에 살짝 물이 끓으려고 움직여요. 이때 건져내 주세요. 이렇게 걸망을 이용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데친 어묵을 팬에 넣고요. 식용유, 그다음에 불 안 켠 거예요? 네, 안 켰어요. 불을 켜고 하면 바쁠까봐 제가 이제 안 켜놓고 하는 거예요. 천천히 따라 하시라고. 자, 설탕 한 스푼. 설탕은 마님들의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설탕과 식용유가 들어갔으니까 약간 달달한 간이 됐겠죠? 이때 한번 살짝 한번 묻혀주세요. 불 켜지 마시고요. 자, 그리고 진간장 한 스푼.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. 센 불로 볶나요? 그럼요. 센 불로 볶아주세요. 지금 이제 자글자글자글자글 끓고 있죠? 어묵이. 요럴 때 양파를 넣으세요. 마늘. 저는 어묵에 들어간 야채가 좀 푹 익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양파를 먼저 넣는데, 혹시 양파가 새콤 익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맨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. 이제 양파가 얼추 다 익었잖아요. 그럴 때 총총 썰어놓은 대파도 넣고요. 만약에 이때 싱거우면 이때 간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. 고춧가루 한 스푼.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에는 살짝 불을 줄여주세요. 탈 수가 있으니까. 불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통깨, 참기름, 고추 다진 거, 고추 썰어놓은 거. 이제 다 됐어요. 불을 끄고 이제 간을 한번 봐주세요. 맛을 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어묵을 한번 끓는 물에 새콤 데쳐서 이렇게 볶아놓으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놔도 어묵이 뻐덕뻐덕하지가 않아요. 부드럽고 그리고 되게 담백하죠? 네. 어묵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밑반찬 중에 밑반찬이에요. 꼭 만들어 놓고 밑반찬으로 잡숴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요게 다예요. 간단하네요. 간단해요. 그런데 우리가 두부조림 하면 보통은 그 사각이잖아요. 그쵸, 머릿속에. 오늘은 특별한 두부조림이에요. 아주 먹기가 편해요.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. 물기가 있으면 이제 두부를 구울 때 막 기름이 튀잖아요. 그래서 한 번은 꼭 요 과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두부는
재단화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일단 여기 2분의 1을 제가 자를게요. 딱 잘라서 눕혀요. 그리고 여기를 3분의 1로 잘라주세요. 눕혀요. 또 3분의 1로 등분 내주세요. 이렇게 잘랐죠?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십자를 한번 넣으세요. 그리고 작은 사각에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깃을 맞춰서 딱 잘라주는 거예요. 반대로 또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는 삼각두부가 돼요. 너무 귀엽게 생겼다. 그래? 팬을 딱 예열시킨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. 일단은 그냥 놓으세요. 이렇게 기름을 안 두르고 두부를 먼저 넣으면요, 뭐가 안 되죠, 지금? 막 물이 안 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걸 먼저 놔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런 다음에 기름을 충분히 넣으세요. 보통 우리 기름할 때 넣는 기름보다는 좀 더 많이. 그래갖고 센 불로 구워주시면 돼요. 두부가 구워진 동안에 이제 파를 좀 썰게요. 여기 들어간 양념이죠. 총총총총 썰어주세요. 자, 고추도 있다면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. 그러면 졸이고 나면 칼칼하니 맛있어요. 또 총총총총 썰어주세요. 매운 게 좋다면 청양고추를 사용하셔도 좋아요. 지금 두부가 혼자 막 구워지고 있는데요. 타진 않나요? 안 타죠. 제가 지금 불을 살짝 줄여놨어요. 중불로. 완전히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은 다음에 뒤집는 게 포인트예요. 이제 청양고추도 하나 총총총총 썰어주세요. 엄마는 두 개 넣으신 것 같은데? 아, 이거 너무 양이 작아서. 그냥 취향껏 넣으면 되니까. 그렇죠. 안 넣어도 된다니까요. 이거 볼게요. 자, 어때요? 노릇노릇하게 익었죠? 이렇게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. 처음부터 불을 너무 약하게 해서 두부를 붓게 되면 두부가 깨져요. 수분이 좀 날아가야 되니까 처음엔 불을 좀 세게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익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불을 살짝 줄여서 마지막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우면 돼요. 다시 불을 센 불로 하세요. 막 속은 보들보들해 보이고 겉은 빠듯한 게 눈에 보여요. 그렇죠. 그렇게 돼야 돼요. 속은 막 푸딩 같이 막 흔들흔들하네요. 그럼요. 이게 두부 굽는 것도 굽는 방법을 잘 알고 나면은 맛이 탁 차이가 나요. 꼭꼭 눌러주세요. 수분이 나오겠죠.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양념을 해서 막 이렇게 그 져서도 깨지지 않아요. 자, 한 면을 볼까요? 이제 다 됐나? 다 됐죠? 그러면 이제 불을 조그맣게 조금 줄이세요. 이제. 딱 줄여서 마지막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는 거예요. 끝까지? 끝까지. 두부를 꾹꾹 눌러도 안 깨져요. 그래서 이거를 조림을 해놓으니까 아, 세상에 하나도 안 깨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응? 이 정도로 노릇노릇해야 돼요. 타면 안 되고 탄 건 아니에요. 가해가 노릇노릇하게 익은 거지. 꼭 우리 뭐랄까 유부 같은 느낌? 네, 유부 같아요. 그런 느낌으로 구워주면 성공이에요. 이제 다 구워졌어요. 그럼 얘는 이렇게 두고요. 웍에다가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고요. 불을 켜요. 마늘을 넣으세요. 살짝 마늘 기름을 내주는 거예요. 마늘 향이 올라오죠? 네. 이럴 땐 불을 살짝 줄이세요. 타지 않게끔.
마늘 향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러면 이때 우리 그 구워놓은 두부를 여기다 넣어요. 불은 제가 불을 살짝 줄였어요. 마늘 향을 익히는 거예요? 그럼요. 슬슬 양념을 묻혀주고요. 생강청 약간 넣고요. 이제 양념하는 거예요. 진간장. 짜면 안 되니까 간은 삼삼하게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물엿이 있으면 조금만 넣으세요. 한 반스푼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제 졸여주면 돼요. 얘를 다른 거 없어요. 어떻게 돼요? 물엿을 넣었으니까 두부가 갖고 있던 수분이 막 나오겠죠? 그러니까 요 수분만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. 식혔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. 양념물을 다 먹었죠? 네. 파도 좀 넣고요. 고추도 좀 넣고. 고추도 좀 넣고. 또 빨간 고추도 좀 넣고. 빨간 고추도 좀 넣고. 그리고 참깨 솔솔 뿌리고 여기에 마무리. 참기름 약간. 자, 물론 이거를 할 때는 센 불로 하셔야 합니다. 안 깨지죠? 두부조림이 다 끝났어요. 삼각 두부조림. 요리 같죠? 네.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표고버섯 볶음을 할 건데요. 요새 표고가 의외로 값이 저렴해요. 요때 좀 많이 드세요. 이렇게 좀 크고 요 좀 큰 편이에요. 표고죽에 이런 거가 좋아요. 볶아 먹는 거는 굳이 작고 비싼 거 잡수지 말고 이렇게 약간 핀 거, 이 정도로 핀 거 요런 거 구입하셔서 볶음 만들어 잡수세요. 꼭지를 따주세요. 칼을 이용해도 좋고 가위를 이용해도 좋아요. 만약에 칼이 무섭다 그러면 가위를 이용하세요. 근데 이 꼭지는 버리나요?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된장찌개 그런 거 할 때 넣어 잡수시면 돼요. 안 그러면 육수 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. 요거만 해서 또 그 멸치를 같이 넣어서 볶아놔도 맛있더라고요. 우린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잘 보관했다가 살짝 말렸다가 된장찌개 할 때 넣어 잡수세요. 손질한 표고를 흐르는 물에 살짝 한번 씻어올 거예요. 그럴 때 요쪽에다가 물을 흘려주세요. 혹시 뭐 이물질이 있을까봐. 씻어온 표고를 이제 최대한 얇게 써세요. 이게 표고버섯을 볶아놨을 때 뚜벅뚜벅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. 얇게 썰어야 살짝 볶으면 착착 갱기거든요. 제일 얇게 쓰는 게 좋아요. 요 버섯 같은 거는 이렇게 살짝 볶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3일 정도 밑반찬으로 먹어도 괜찮아요. 이거는 생표고예요. 말리지 않은 거. 향 좋다. 그죠? 네. 이렇게 표고같이 식재료가 부드러운 걸 쓸 때, 얇게 쓸 때는요, 이렇게 칼을 밀면서 쓰는 것보다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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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쳐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 망가지지 않고 딱딱 끊겨요. 파를 넣을 건데요. 우리가 지금은 대파가 맛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파란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? 근데 또, 이렇게 반을 잘라서,
반대로 돌돌돌돌 말아요. 그리고 채를 썰어요. 도로록 말아요. 그리고 살짝 넣고 살살살살 썰면 돼요. 그럼 그 길이가 다 살아있죠? 팬을 살짝 예열해 주세요. 여러분이 이 표고버섯 같은 거 볶을 때 기름을 사용하시잖아요. 기름을 사용하면 볶고 난 다음에 표고버섯이 축축 처지고 기름져서 느끼하고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. 딱 예열한 다음에 표고를 넣으세요. 요렇게 하려면 표고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 요 방법에 딱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직 소리 나고 있죠? 네. 조금 넣으세요. 하고 지금 간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하고 물기가 너무 없잖아요. 이럴 때 물을 한 스푼,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. 기름 대신 넣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숨을 푹 죽어요. 그럼 이제 다 볶였어요. 이럴 때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요. 펑키 한 스푼. 불은 껐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. 끝났어요. 정말 쉽죠? 다 끝났어요. 이렇게 촉촉하고 보드럽게 볶아져요. 기름은 참기름밖에 안 들어갔어요. 향을 내줘야 돼요. 네, 따로. 이렇게 촉촉해요. 이거 식어도 맛있어요. 오늘 이 버섯이 1,000원어치예요 이게. 표고버섯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간단하고 쉽죠? 기름은 절대 넣지 마세요. 볶을 때 식용유는 안 넣고 볶으시면 정말 좋아요. 담백하고.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